난 유패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처음 써봐가지고, 아 마이크는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일단 유교프로 영상인데요. 일단 유교프로 지금 제가 이제 좀 바탕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모바일 유교프로가 아닙니다. 일단 반디캠은 무료 다운로드해서 지금 반디캠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오면, 아 유튜브에서 돈 들어오는 거 좀 언급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반디캠을 정품을 살 예정이고요. 반디캠 정품을 사는 게 훨씬 그냥 답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그냥 정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무료로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10분밖에 못 찍기 때문에 빨리 좀 찍을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맞춘 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도 카이주 덱을 부탁해서 일단 카이주 덱을 맞춰봤었거든요. 근데 카이주 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순수 카이주로 맞춰봤는데, 나중에 한번 이 덱을 더 연구해가지고 일단은 세네까지 넣었으니까 한번 나중에 제대로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오늘 요즘 뭐더라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볼게요. 아 되긴 되네요. 하지만 일단 지금 빨리 찍으니까 일단 AR은 일단 먼저 듀얼을 해볼게요. 저 일단 배틀박스랑 바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지 카이주 덱은? 제가 이게 지금 뭐더라 저거 노크 처음 들리는 거여가지고 너무 크다. 렉이 좀 있는데 네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노트북으로 찍는 거다 보니까 렉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야 피할 수가 없는지라. 일단 카이주 같은 경우는 상대가 이제 상대한테 공격이 낮은 몬스터를 주고 저한테 공격 저가 이제 공격이 높은 몬스터를 소환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특산시킬 때 얘를 릴리스하고 소환시키고 저 이제 높은 몬스터를 소환시키면 돼요. 이렇게요. 어? 신의 경고네. 이건 이득입니다. 왜냐면 선수는 3000짜리가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전 3000짜리 몬스터 그냥 놔둔 겁니다. 어머 세상에. 문제없어요. 어차피 파이어 포스에다가 뭐냐 웨이브 포스 두 장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도고란이 파괴되면 제 걸로 이제 웨이브 포스로 제 걸 다시 올리면 돼요. 이런 제가 이제 만든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 기본 콤보입니다. 아 어차피 파이어포스를 파괴하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야. 저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이 느리네요. 뭐 좀 이제 좀 정리 좀 시켜야겠다. 오 카이주 수면 나 그냥 쓰면 발동을 시키지 않을게요. 난 이대로 끝낼 거야. 난 유패라고 함. 얘 일단 오늘 찍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처음 써봐가지고, 아 마이크는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일단 유교프로 영상인데요. 일단 유교프로 지금 제가 이제 좀 바탕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모바일 유교프로가 아닙니다. 일단 반디캠은 무료 다운로드해서 지금 반디캠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오면, 아 유튜브에서 돈 들어오는 거 좀 언급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반디캠을 정품을 살 예정이고요. 반디캠 정품을 사는 게 훨씬 그냥 답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그냥 정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무료로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10분밖에 못 찍기 때문에 빨리 좀 찍을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맞춘 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도 카이주 덱을 부탁해서 일단 카이주 덱을 맞춰봤었거든요. 근데 카이주 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순수 카이주로 맞춰봤는데, 나중에 한번 이 덱을 더 연구해가지고 일단은 세네까지 넣었으니까 한번 나중에 제대로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오늘 요즘 뭐더라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볼게요. 아 되긴 되네요. 하지만 일단 지금 빨리 찍으니까 일단 AR은 일단 먼저 듀얼을 해볼게요. 저 일단 배틀박스랑 바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지 카이주 덱은? 제가 이게 지금 뭐더라 저거 노크 처음 들리는 거여가지고 너무 크다. 렉이 좀 있는데 네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노트북으로 찍는 거다 보니까 렉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야 피할 수가 없는지라. 일단 카이주 같은 경우는 상대가 이제 상대한테 공격이 낮은 몬스터를 주고 저한테 공격 저가 이제 공격이 높은 몬스터를 소환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특산시킬 때 얘를 릴리스하고 소환시키고 저 이제 높은 몬스터를 소환시키면 돼요. 이렇게요. 어? 신의 경고네. 이득. 노래는 왜 멈춘 거니? 아무것도 못 찾아 이렇게 하면. 아 근데 무조건 때려내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악. 이 효과 뭔데 근데? 절반이 된다. 아 소환시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공연이 형이 이제 베끼 넘은 놈인데 마침 잘 나왔네요. 저걸 그냥 맞습니다. 어차피 소환시킨 몬스터 없다 보니까 저 카이조 몬스터 있어야지만 제가 소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웨어포스까지 나눴어요. 아주 좋아요. 특수소환 어머? 어머나? 왜 발동을 못하니? 한턴 한번 카운터 두 개를 제거하고 작심패 묘지에서 새끼가 카운터 내 카운터를 썼어. 5분째 찍고 있네. 그냥 다른 거나 가져야겠군요. 누가 있니? 그래 도고란 도고란 가져오고요. 제가 이런 카드를 왜 많이 집어넣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아 잠만 아니 세상에 사이클론이라니 이거 지게 생겼는데 왜 도구를 하나 효과를 쓰지 못하니 지게 생겼는데? 잠만 말 가다라 내가 왜 쟤한테 가다를 줬을까. 세뇌 해제 됐어요. 여기 있어. 이겼어. 이거 이겼어요. 뭘 해도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도구란 있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때리죠? 때리죠? 자, 세뇌제를 발동시킵니다. 사이클 만나면 돼요. 좋아요. 이겼어요, 이거는. 자, 여기 카운터가 두 개나 쌓였죠. 상대 거 간만에 소환시키네요. 파이어포스나 더 집어넣자. 파이어 어디니? 뒤에 있구나. 되게 너무 포스에 너무 의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또 카이즈 선수 맞추면 된다고 하던데 나중에 그냥 카이즈 선수나 맞추겠다. 너무 포스에 또 의존한 것 의존한 간도 있긴 해. 일단 더스트 포스도 빼고 에어포스 하나 넣고 이게 에어포스랑 파이어포스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파이어포스 하면은 애당초 카이즈 몬스터가 이제 공격이 높으니까 상대나 저나 이제 크게 데미지 줄 수도 있고 에어포스 같은 경우 여기는 세뇌 해제가 없으면 에어포스를 발동시키면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올리고 세뇌제를 다시 기다리면 됩니다. 에어포스 발동하면 상대 피디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저는 이제 카이즈를 다시 보충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유령 토끼나 이런 걸 많이 집어넣는 이유는 여기는 싱크로 하려고 집어넣는 게 솔직히 번기형 넣어야겠다 아무리 봐도. 이어지는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뭐 일단은 이게 반디캠이 이제 10분 이제 한두 밖에 없다 보니까 네 8분밖에 안 찍는 거 좀 애매하지 않나? 몰라 잠시 좀 멈춰봐. 이거 멈추는 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누르면 되나? 아 이건 잠시만요. 잠만 귀향성 너무 불쌍해. 너무 까였어. 미안하다 세뇌해제란다. 아이고 영상 다시 영상 찍는 게 렉이 걸리는구나. 아 영상 렉이구나 이게. 아이고 킹그렘린이네요. 이게 귀암선을 소환시켰더니만 귀암선 이게 가다라가 계속 이거 귀암선을 까요. 정말 불쌍해요. 오 이건 뭔 카드냐? 발동하자 그냥. 몰라 그냥 발동해.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이기면. 자 여러분 100대50입니다 100대50 100대50이에요 명경기입니다 아주 그냥. 자 이거 안 막히면 제가 이겨요. 안 막히면 제가 이기고 막히면 져요. 제발. 아 망했다. 아니야 심판 됐어 됐어. 이길 수 있어 됐다. 이어지는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 플러스 구독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